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오늘 좀 특이한 매물 가지고 나왔는데요. 뭐 맨날 전원주택 혹은 전원주택 부지 이런 것만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좀 넓은 토지에 그런 창고 건물이 있는 그런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진입로도 굉장히 좋고요. 또 입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창고 건물입니다. 네, 그럼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. 네, 토지 면적 같은 경우는 총 6필지로 약 한 1334.3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233평, 준공연도는 1998년 2월에 준공이 됐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이 다 완벽하게, 리모델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거의 신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, 돼 있는 상태고요. 주 구조는 이제 철골조고요. 용도 지역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남동향 혹은 북서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주택이 아니라서 뭐 크게 향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, 그리고 현재는 이제 돈사로 축사로 허가된 그런 창고입니다. 네,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44번 국도변에 있습니다.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. 청운 면 소재지 차량 7분, 청운 초등학교 유치원 차량 6분,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용문역 차량 29분. 네, 용문역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핵심은 44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. 네, 그럼 본 매물 진입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요 진입로인데요. 굉장히 넓죠. 넓게 잘 돼 있고, 여기서 바로 위가 44번 국도예요. 왕복 4차선 도로인 44번 국도고요.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시고요. 또 가장 좋은 게 이 매물이 1334평 정도 되는데 국유지 도로 부분을 또 공짜 땅으로 쓸 수 있는 게 또 한 꽤 많이, 예, 뭐 한 300평 가량 쓸 수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. 예, 그 부분까지 하면 뭐 1600평이 넘는 토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초입, 진입로 초입도 국어와 국유지 도로로, 예, 혼재되어 있고요. 좌측에 이쪽 부분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도 정확히 이제 지적상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. 상당 부분 다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되어 있고 이 밑에 이제 터널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도보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석축 작업까지 다 해 놓으셨네요. 펜스 작업도 되어 있고요. 하여튼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쓸 수 있고요. 창고 임대보다는 뭐 이렇게 좀 전시장이라든가 회사 사옥이라든가, 예, 요런 용도로 쓰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. 본 매물 뒤쪽으로는 또 글램핑장도 있고요. 이렇게 전원주택도 또 들어서 있습니다. 우측에도 여기 주말용으로 쓰는 주택 같고요. 본 매물 지금 창고 앞마당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자, 뒤편에 가면 또 어마무시합니다. 면적이 정말 정말 넓은 면적, 네,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데에다가 카페 같은 것도 어울릴지 모르겠네요. 예, 아무튼 뭐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양평읍까지도 금방 갑니다. 20분도 안 걸리고요. 자, 창고 뒤편도 보면 지금 다 잡석으로 다 깔아 놓으셔가지고, 예, 창고 뒤편에 보시면 뭐 수도가도 있고요. 그냥 뭐 거의 신축이에요. 신축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. 원래 축사였던 건물을 이렇게 거의 뭐 리모델링이라고 하시는데 거의 재축을 하신 거죠. 예, 완벽하게 해놓으셨고, 여기서 보시면 뭐 굉장히 어마무시하네요. 정말 이런 좋은 입지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고. 네, 그러면 내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딱히 뭐 볼 건 없는데요. 그래도 피부상 또 면적을 한번 또 느껴보셔야 되니까 한번 내부. 네, 내부 보시면 지금 1층이거든요. 지금 보시면 방수처리 바닥에 이렇게 방수처리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오른쪽에 꽤 넓은 이렇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. 이렇게 보시면, 네, 요 공간도 이렇게, 예,
잘돼 있고요. 저기 또 화장실까지 돼 있죠. 화장실도 돼 있고. H빔으로 해서 이렇게 판넬 마감된 그런 창고인데요. 하여튼 뭐 엄청나게 넓습니다. 연면적이 233평이니까 좀 대형 쇼핑몰 이런 거 사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네, 1층 면적이 어떻게 좀 피부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네요. 네, 1층이었고요. 또 2층도 있으니까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나오셔가지고 좌측으로 가시면 여기도 은근히 또 조경도 잘 돼 있어요. 잔디도 다 식재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요 계단 이렇게 있고요. 철제 계단을 해놨고요. 네, 2층입니다. 2층 들어가시면 뭐 여기도 그냥 1층에 두 배니까 1층에 각 층에 한 110평 정도 예, 110평 정도 보시면 돼요. 층당 전용 면적이 110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제가 불을 안 켰네요. 네, 이렇게 불 켰는데 층당 한 110평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 네, 이렇게 한 15에서 20평 정도는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, 1층과 2층 또 한 200평이 넘는 이런 창고 시설 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딱히 크게 제가 보여드릴 게 뭐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네, 뭐 거의 뭐 넓은 토지와 새 건물 같은 창고 이게 가장 뭐 보여드릴 수 있는 전부였고요. 그 다음에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네,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더 항공 촬영을 주시하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좀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초반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. 만족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. 네, 어쨌든 뭐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좀 잘 보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. 항상 뭐 좀 다양한 매물 촬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는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